안녕하세요. K-푸드앤 일상 리뷰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비비큐 치킨의 신메뉴, 사이드 메뉴, 음료, 기존 메인 메뉴를 리뷰할 건데요. 배달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 비주얼이 좋아 보여서 요리와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메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리는 메뉴는 기존 대표 메뉴이고요. 바로 황금 올리브 치킨입니다. 자, 이 메뉴는 BBQ만의 황금빛 파우더와 올리브유의 황금빛 만남으로 바삭한 식감과 부드럽게 퍼지는 육즙의 향연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어보면 바삭한 식감이 좋고 특히 치킨 튀김옷이 거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바삭바삭한 느낌이 강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먹기 좋은 치킨이었고요. 그리고 살점 같은 경우에는 촉촉함이 좋아서 먹기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메뉴는 신메뉴이고 바로 로제 치킨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제 로제 치킨 소스가 같이 동봉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속안심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먹기에 좋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는 치킨이라고 합니다. 자, 소스 없이 치킨만 먹어보면 담백하면서 엄청 부드러웠고요. 퀄리티가 정말 좋고 집에서는 이만큼 못 만들어 먹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짜렐라 떡은요. 쫀득쫀득하면서 치즈맛도 느껴지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리고 떡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짜렐라 떡과 그리고 매콤달콤 양념떡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제 치킨 소스를 한번 뜯어서 치킨에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제 치킨 소스는 토마토의 그 신맛은 줄이고 크림 자체의 고소한 맛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치킨도 맛있지만 소스의 맛은 엄청 꾸덕꾸덕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정말 깊은 풍미가 좋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소스에 찍어서 먹기에도 굉장히 좋고 로제 치킨 이 신메뉴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리얼 초코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 초코볼은 벨기에산 고품질 리얼 초코 크림과 헤이즐넛의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메뉴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넉넉한 초코 크림이 굉장히 인상 깊고 달달하면서 쫀득쫀득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아이들 간식으로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메뉴인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뉴는 바로 스파클링 레몬보이 음료입니다. 자, 레모네이드와 보이차의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탄산 소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색감도 좋고 먹어보면 조합이 잘 어울리는 맛이고 치킨과 함께 먹기에 좋은 음료인 것 같습니다. 자, BBQ 치킨은 요리 이상의 퀄리티였고 맛있는 치킨을 배달로 간편하게 집에서 드셔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